안녕하세요,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닉스의 유마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마스크는 유즈마스크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유닉스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권한을 지정하는 명령입니다. 문법을 보시면 유마스크 NNN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이렇습니다. 유마스크 02입니다. 디렉토리는 000에서 777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파일은 000에서 666까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 666까지냐? 파일은 기본적으로 실행 권한을 빼고 만듭니다. 그 다음 유마스크의 풀이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유마스크의 풀이를 간단하게 보시면, 자, 유마스크 002라는 예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마스크 002가 오면 이 002에 대한 보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딜렉토리인 경우는 777로부터 00022를 빼서 755가 나옵니다. 이게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은 666로부터 02를 빼서 644가 나옵니다. 이게 보수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의 표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전체 범위 중에 제일 앞자리 7에 해당되는 게 유저의 권한입니다. 두 번째 5에 해당되는 게 그룹의 권한입니다. 세 번째 5에 해당되는 게 아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개별 권한에 대해서 이진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각각 이진법 자릿수 표현이 RWX, RW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읽기 권한이고 쓰기 권한이고 실행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755에 대해서 딜렉토리는 이진법으로 표현해 보면 4에 불이 들어오고 2에 불이 들어오고 1에 불이 들어오면 다 합치면 7이 되겠죠, 그죠? 4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하면 7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해서 5가 되게끔 불이 들어오면 됩니다. 1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딜렉토리는 이진법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파일은 또 이진법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6이니까 6이 되게끔 이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딜렉토리는 불 들어온 곳만 권한을 켜주면 됩니다. 딜렉토리가 불 3개 다 들어왔죠? 그죠? 다 들어왔죠? 그래서 RWX, 그 다음에 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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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RW-R dash dash r dash dash 이해하시겠죠?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이 범위에 있는 777과 666이 있는 범위의 숫자만 오면 쓸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끝으로 한 가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딜렉토리는 보수가 000 나옵니다. 그죠? 근데 파일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딜렉토리는 이렇고요. 파일인 경우는요. 파일인 경우도 00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정이 필요합니다. 파일은 666까지가 실행 권한을 빼기 위해서 666까지가 최대 범위라 정했는데 777이 오게 되면 6과 7은 파일 입장에서는 6으로 인식합니다. 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크게 풀이할 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